예, 안녕하세요. 무슨 말씀하십니까? 지금 잠깐 후님께서 대구에서 세팅이 안 돼서 그랬는데요. 그 조정기 보시면은 위아래 이제 그 버튼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게 누르는 부분에서 이 변속기가 0점이 잡히려면 불이 안 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서는 슬금슬금 앞으로 기억이라고 뒤로 갑니다. 그래서 이 팀밀리 조정기 같은 경우는요.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잘 누르셔가지고 조절해야 되는 건데요. 이걸 한번 공회전을 하려면은 공중에 띄워놓고 하시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세팅이 잘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차이로운 방식인 거 아시죠? 유튜브에다가 방식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. 자, 쏙 좋고요. 해볼게요. 브레이크, 브레이크, 자. 이렇게. 오케이. 그 다음에 브레이크 후진. 후진 잘 되죠? 오케이. 샵이 잘 가요. 오케이. 자, 출고시키도록 할게요. 세팅은 0점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리고, 요즘 세일하고 있는 제품인데요. 요즘, 타일러는 499,000원에 조정기 풀셋으로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요. 6세까지 달린 차이기 때문에 이 차도 꼭 가주세요. 배터리하고 승인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보겠지만, 기자재만 봐도 보통 30만 넘고, 차체가 아주 좋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499,000원. 지금 두 대 정도 남았는데요. 굉장히 많이 판매되었어요. 자, 이 제품은 2017년 버전이고, 2018년 버전하고는 솔직히 거의 차이가 없어요. 그렇지만은 499,000원에 굉장히 싸게 팔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시장이 몇 개 안 남았으니까요.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. 아시아FM, TT건 아시아FM였습니다.